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은 또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마름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은 삶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킬 뿐 아니라 참된 기쁨과 또 평안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 모세는 황량한 광야에서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의 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본문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을 넘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시켰고 또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니라 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또 무덤 사이에서 생활했으며 그의 행동은 폭력적이었고 제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단순히 귀신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적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 가치보다 때때로 물질적 가치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때때로 물질과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라사사 지역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물질적 가치에 더 큰 중요성을 두며 영적인 해방과 변화보다 세상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재물과 경제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한 영적 해방과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치유를 넘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줍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의 당면한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변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만남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나 임시적인 해결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풍성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사랑을 경험하며 그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주님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것은 예수님과 만남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단순히 지나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떤 만남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의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들, 심지어 귀신의 억압에서조차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며 그분의 사랑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언은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의 영적 성장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갈망하며 그분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참된 구원과 또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 그 주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저희가 진정한 평안과 또 자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믿음의 성도로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